윤석열 김건희는 오늘 귀국했을 때, 귀국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귀국하는 마음을 제가 대사로 만들어 놨죠. 출발할 때는 평균 기온 30도가 넘는 뜨거운 한여름의 날씨였는데 귀국하니까 한국이 어느덧 평균 기온 20도의 가을 날씨가 되었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비행기 문을 열고 트랩으로 탁 나오는 순간에 이 온도를 미리 비서진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옷도 좀 갇혀 있고 김건희도 자켓도 좀 두꺼운 거 입고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한기를 싹 느끼잖아요. 한기를 싹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구성해 봤어요. 김건희, 오빠, 어째 으스스하네요. 윤석열, 가을이 왔잖아. 가을 날씨로 기온이 선선해져서 그런 거야. 김건희, 오빠, 김건희 특검, 요번에 또 왔다는데, 그거 확실히 부결시켜야 돼. 윤석열, Yes, sir. Yes, sir. 전상훈의 꽁트. 비행기 문을 열고 트랩으로 내려오면서 이 둘이가 모질란 둘이가 나누는 만한 대화를 제가 꽁트로 구성해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가을 날씨가 얼마나 청량한 날씨입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온몸에 차가운 선선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4개월 내내 30도에 찌들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받으면서 이제 살만하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3, 4일 됐죠.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뜨거울 때 체코에 갔는데 날아오니까 한국에서 날씨가 비행기 전용기 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찬 기운이 훅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서산해지는 거죠. 오빠, 이거 어째 으스스하다, 한국이. 분위기가 으스스해. 귀국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었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캄캄할 때 귀신이라도 나와서 자기 잡아가지 않을까? 도깨비 나와서 둘이를 낚아채 가지 않을까? 무서웠을 겁니다. 이 서산한 귀국길입니다. 윤석열이가 체코 여행을 가서 체코에 대통령, 총리, 장관들과 함께 이총 사업비, 체코 정부가 준비해 놓은 총 사업비 24조 원. 그 중에서 한국의 공사비로 떨어지는 게몇 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계획이 나와봐야 되지만, 뭐, 가령 20조라고 칩시다. 뭐, 15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가령 숫자로 20조라고 칩시다. 어제 제가 그 전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이가 국제협상에서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제 설명을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의 설명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정확하게 다시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을 수행한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체코 대통령, 총리, 장관 등과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한국 외에는 다른 대안은 지금 그들 체코 정부 인사들의 머릿속에는 없다고 느껴졌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날아가서 본계약까지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몇 개월 동안 진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가 딱한 가지 뿐인 거예요. 느껴졌대요. 느껴졌대요. 아니,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을 나눌 때라든지 이렇게 연애의 감정이 생겼을 때라든지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냉혹한 국제 협상의 무대에서 2박 3일에 체코에서의 원전 협상에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던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의 입에서 25년, 30년 국가 공무원 생활한 최고급 엘리트 공무원의 입에서 체코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머릿속에는 한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국제 협상이 무슨 오르가즘의 무대인가? 느낌적 느낌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이게 잘안될것 같은데 이 느낌적 느낌인데 느껴졌대. 뭘 느껴? 성감대를 느꼈어? 아, 나 정말. 도대체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도요, 이제 이런 세뇌 작업이 통했는지, 이 소위 말해 용장 밑에 약졸 없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바보니까 고위 공무원, 우리나라 엘리트 공무원들도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가서는 안될 체코 방문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야기에서는 할수 있는 게딱 하나뿐이지. 느껴졌다. 잘될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가졌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줄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가졌다. 이 여인은 나에게 안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가졌다. 뭐 이런 거야, 이게? 체코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수십조 원이 걸려있는 원전 건설부터 시작해서 원전에 나중에 폐기까지 치면 한 100년짜리인데 100년 대기의 에너지 협력 사업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느껴졌다니 사람이 가령 국제 입찰 단계에 들어가서 프랑스도 넣고 한국도 넣고 미국도 넣고 했을 때 그래서 입찰을 넣었을 때, 야, 오늘 입찰은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외에는 없잖아. 정보가 없으면 느낌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체코하고 협상을 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가졌다든지 또는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갔다든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느껴졌다. 한번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코 대통령이나 총리, 내각 책임자들과 긴 시간 대화를 하면서 한국이란 파트너 외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을 짓는 데 있어 다른 대안은 지금 머릿속에 없다고 느껴졌다. 기자가 더블 코트를 쳐서 인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녹음했는 거를 풀어서 그대로 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체코에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기자들과 맞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뭐 이러면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은 정책실장, 경제수석, 경제수석 밑에 있는 산업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수석급 이상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원전의 최종 수주 계약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정부와 체코 모두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 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다. 이것이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없으니 반드시 여기서 윈윈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양국이 다. 한국은 그렇게 있다고 쳐. 체코 측은 이거 한국 외에는 다른 대안 없으니까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얘들은 느낀 거지. 뭐 보증서를 받아오거나 확약서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느꼈다는 거지. 양국이 이것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 짓고 앞으로 수십 년간 양국의 원전 동맹이 다른 전방위 전략 산업 분야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니 이거는 체코에 안 가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체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느냐 이 말이지. 체코하고 한국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서 원전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전방위 전략 산업의 동맹까지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화려한 수식어 하면은 회사에서 이런 발표하거나 또는 대학의 강의실에서 조별 발표 수업을 할때 대학 교수들이 이런 발표하면 좋아합니까? 야, 본론만 이야기해. 자식들아, 야마가 뭐야? 일본말 야마는 큰 산을 말합니다. 야마가 뭐냐? 핵심이 뭐냐고? 키포인트만 말해. 어? 껍데기 다 걷어치우고 본론을 이야기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의 큰 국제 협상에서 느낌적 느낌으로 국제 협상을 진행했나요? 국민들에게는 그냥 느낌적 느낌만 전달하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그러면은 객관적 상황을 보았을 때 체코 대통령이 기껏 12시간 날아간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건 해결 못하면 이일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 다시 한번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해서 체코 정부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항목은 이 항목인데 아직까지 왜 숙제 안 해오니? 그런 닭달질을 듣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냐는 말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너무 완고하고 너무 크게 얻어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고 가서 체코 대통령하고 만나서 마지막 가격 협상, 최종 협상으로 돌입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가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문제 해결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날아오니까 체코 측도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고 오나? 뭐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날아오는 거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문제 해결하고 이제 진짜 본 계약에 15조 쓸까, 20조 쓸까, 이제 서로 마지막 하고 다음에 우리가 체코는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달러를 빌려주면 그 달러 빌려준 걸 갖고서 하는 방식, 차관 형식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체코 대통령이 아니 왜 웨스팅하우스 문제 아직 해결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나 듣고 있으니까 창피가
그리고 관광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는 체코를 잘못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가 전용기를 타고 날아갔는데 체코 프라하가 골목골목마다 거린들과 노숙자들과 소매치기들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외관으로 보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다음에 대통령 경호원들이 체코 대통령 경호원들하고 한국 대통령 경호원들이 이래저래하게 좀 치워주면은 아름다운 프라하의 밤을 만나고 길거리도 배회도 해볼 수도 있고 관광도 할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도착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체코에서 일어났냐고요. 프라하에서. 체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체코 프라하가 초대형 홍수, 폭우에 홍수를 맞이해가지고 도시가 홍수 폭탄을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나다닐 수도 없어. 겨우 살아남아있는 실내에서만 뭐 도서관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나 할수 있지. 김건희가 옛날 10년 전에 양모 검사하고 여행 갔던 체코의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떠올릴 만한 추억 여행, 추억을 반추하는 여행도 되기에도 힘들었다고.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하늘도 응답을 하지. 윤석열 김건희가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지 않고, 즉, 수십억 원을 들여서 가는 해외 순방 행사에 진짜 알맹이 있는 양국 정상의 뭔가가 나오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 국내 위기를 타개해 보고자 외국에 가서 뭔가 하는 흉내 내면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흉계를 가지고서 속내를 가지고서 체코 프라하로 날아갔는데 하늘도 안 도와주네 윤석열 김건희를 체코 프라하에 대규모 수해 사태가 발생해서 폭우가 내려서 침수가 되고 도심 곳곳이 침수가 되면서 윤석열 김건희는 머리를 식히러 가는 목적도 제대로 달성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제일 싫어하는 베뉴가 도서관이잖아요. 김건희는 도서관을 싫어해. 표절의 여인이 무슨 도서관이 필요하냐고. 복사집이 김건희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그러니 원래 계획됐던 좋은 곳에서 야외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체코의 도서관에 데리고 가니까 김건희가 더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나는 도서관이라는 데는 가보지를 않는 사람이고 이러는데 도서관에 데리고 가니까 김건희가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 김건희가 체코에 가서 2박 3일 자고 날아왔는데, 공식 일정으로 2박 4일입니다. 체코에서 2박 하고, 비행기 안에서 1박 하고, 2박 4일의 일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비행기 문을 탁 여니까, 찬 기운이 성남공항에 그 벌판이잖아요. 공항이라는 곳은 벌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반 여행객들은 비행기에서 어떻게 내려요? 대부분의 비행기,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내에서 비행기로 이어지는 그 터널을 만들잖아요. 그 터널을 통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가령 한국의 인천공항에 귀국했어. 귀국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그 출입문에 이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통해가지고 쭉 나와서 인천공항 건물로 들어오고 거기서 수화물 찾고 그리고 퇴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에 가면은 제주공항이 이 시스템입니다.
제주. 제주에 가면은 비행기 문을 열고, 제주의 일부는 그냥 바로 건물로 연결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비행기 트랩을 저런 식으로 내리고, 대통령이 내리듯이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버스를 타고 움직입니다. 아, 그걸 보딩 브릿지라고 하는군요. 전문 용어, 보딩 브릿지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성남공항의 그 벌판에서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차가운 서울에서 40일, 4개월 동안 경험했던 30도의 뜨거운 열기, 서울 출국했을 때의 뜨거운 열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10도 차 이상 나는 그 차가운 열기를 확 마시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마음이 서산해지겠어? 안 서산해지겠어? 서산한 귀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전상훈의 느낌적 느낌은 윤석열 김건희의 마지막 동반 해외여행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희 언니는 특히, 이제 해외여행 이번에 마지막이었어. 응? 이번에 마지막이야. 체코에 갈때 장관급 이상을 윤석열이가 7명을 데리고 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명의 장관급을 데리고 왔어요. 장관급 이상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하다가 외교안보특보로 갖는 장호진까지 7명 갔어요. 장관급 부총리 및 내각의 장관 4명에 대통령실의 수석실장 7명, 총 7명.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인해전술을 하는 거예요. 인해전술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진전된 게 없잖아. 웨스팅하우스가 핵심골인데 그게 진전이 안 되니까 나머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웨스팅하우스가 나가리 되고 나면은 본 계약도 나가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체코의 국토부 장관하고 무슨 뭐 국토개발의 SOC 투자에 관한 이야기 하는 것도 다 나가래. 산업통상부 장관이 뭐 원자력 외에 다른 통상 무역에 관한 이야기 하는 것도 다 나가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심한 자들이에요.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는 답안지를 한장 이상 쓰지 마라.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장수를 늘려가지고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점수 따겠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현명한 교수님들은 딱 정해놓죠. 한장 이내로 답안지를 정리하라. 두장 이내로 답안지를 정리하라. 그 이상 쓰면 무조건 D-나 F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답안지 있잖아요. 8절지 답안지 줄 그어져 있는 대학교 답안지에 한 페이지 이상 쓸 답안은 별로 없는 겁니다. 결론부터 쓰기 시작하고 결론이 왜 도출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오면은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걸다쓸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그걸 다 느슨해야.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을의 바람이 신선한, 청량한, 기분 좋은 바람인데 윤석열이는 탄핵당할
강풍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음이 스산한 거야. 스산한 겁니다. 그 모레 24일에 애완견 20마리 불러가지고 여의도 애완견 10마리,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내각의 애완견 10마리 불러가지고 윤석열이가 애완견들한테 밥그릇에다 게사료 던져주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부흥, 의료개혁, 노동개혁, 반도체 지능 이런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국민들이 너무 안 알아준다. 20% 쫄지 말고 내가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국회에 나가서 거부권 제의표결 닥치고 108석 전원 다 해. 그 안철수 그거 자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이 일주일 전에 그 저기 특검법 발의됐잖아요. 15일 이내에 특검 제의 요구권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화요일 날 할까? 화요일 날 24일 만찬하기 전에 거부권 행사 딱 던져놔놓고 국무회의에서 던져놔놓고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 모아놔놓고 애완견 만찬을 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야기의 주제는 단한 가지 뿐이죠. 국회 108석, 철벽을 쳐라.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해병특검 표결 한 번, 김건희 특검 제의 표결 또한 번, 다음에 25만 원 민생지원금 관련 법률안 세 번의 제의 표결을 하게 될 텐데.